부산에서 올라온 송태일입니다. 요번에 그 도련수 받으러 올라왔어요. 연수 받으러 이제 사무실 가고 있는데 소감이라도 기분이 어떠세요? 이거 큰 차를 운전 안 해봤어요.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 반, 우려 반, 하여튼 반반이에요. 반반. 잘할 수 있을까? 두려움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? 네. 잘하겠지 이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반반입니다. 반반. 화물차 이렇게 하겠다 마음 먹으신 이유 있어요? 그거는 한 2년 전부터 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대하기 전에 빨리 한 해보자 이런 도전 좀 한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네. 네, 그렇죠.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. 빡신데. 네? 빡신데. 담배 안 피시죠? 담배. 네, 담배 피는 시간이 없어요. 오후에는 딱 한 번 쉬는 시간이 있고 그때 딱 마지막 이제. 사장님, 화물차 지금 처음 보신 소감? 웅장한데요. 웅장해. 커. 너무 커. 매우 크죠. 자, 오늘 먼 그 부산에서 올라온 사장님이 계신데요. 오늘은 그 오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제 공터 사람 없는 데서 사장님 차 이제 브레이크 페달과 핸들 좌회전 우회전 그 공간 감각 핸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연습할 거고 오후에는 좀 더 다양한 코스를 돌기 위해서 좀 더 큰 길을 나가보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차가 그거 힘드네. 재단한다고 했는데, 아이고. 그런대로 오늘 하루 일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재미있게 움직였습니다. 옆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. 하여튼 오늘.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, 생각보다? 좌회전 할 때 뒷골이 무는 거. 차선 물고 들어가는 거. 좌회전 차선을 물고 뒷골이라고. 뒷타이어하고 차선 물고 들어간 그게 좀 힘들어요. 우회전은 쉬운데 좌회전이 좀 힘듭니다. 오늘 처음 해보는 거죠. 근데 그냥 오후에 뭐 시내 나오고 하니까 뭐 다 할 것 같아요.